아니 은별이 완전 무수죠. 고민을 안 하시는데요? 진짜 맞냐? 와, 너 플랜카드 걸리겠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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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은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뭐 대우의 딸이다 뭐 속옷도 약간 붉은 계열이다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은별이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서 혹시 사석에서 비밀리에 정치 얘기한 게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전화하면 큰일 나죠. 방송 예림 씨 전화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왜요? 아니 안 돼요 예림 씨. 아. 여보세요. 아! 씨 작가님. 누구야? 예림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중인데 혹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아 네네. 혹시 은별이가 사석에서 정치색이 드러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있었는지. 아니 은별이 완전 무수죠. 고민을 안 하시는데요? 진짜 맞냐? 와, 너 플랜카드 걸리겠다. 제가 저는 사석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 네. 맨날 진짜 만나자 말자 막 오늘은 뭐 윤석열이 뭐 어땠니 저땠니 하면서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긍정적인지 그러니까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잘하고 있다. 저는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 그냥 할 수 있어. 아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야 할 수 있어. 양갱 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분을 골라서 근데 이분과는 뭔가 먹방 이런 걸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는지 한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라주세요. 그냥 얼굴 바탕만 보고 해. 얼굴 봐. 저는 3번. 3번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조출용 씨입니다. 혹시 위쪽 설명 좀. 예. 우와! 와 미쳤나? 야 너 바꿀 길 드릴게요. 바꿀 길 드릴게요. 저는 말씀해 주세요. 손 들고. 2번. 2번은 국가과학기술위원 리두일 씨. 리두일. 양경 핵수저야? 핵수저. 자 1번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경 경제부장 전현철 씨. 이분도. 공산당 쪽에 네. 가깝고요. 네. 4번은 건양대학교 초대 총장 김희수 씨입니다. 아~ 네, 저희 학교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 나는 이분과 꽃놀이 브이로그 컨텐츠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막 남 눈치 안 볼 수 있게 바로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1번 고르신 분.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과 관련되지 않은 관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1번을 고른 김민수 씨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님과 함께 벚꽃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고르신 원호고 씨는 네. 어떤 의미 때문에 이분을 고르셨는지 정치 쪽이 뭔가 관련이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닌 것 같고 이번 분이 맛있는 거 잘 사줄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분들은 약간 미미철처럼 지갑을 보증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좀 영하실 것 같아요. 영하고 음식을 잘 사줄 것 같은 이분은 국민의힘 김미 의원님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을 고르신 밤양갱! 왜 4번을 고르셨죠? 저 대학교 때 에이플 주신 교수님이랑 닮으신 왠지 아십니까? 그 교수님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3번은 그럼? 3번은 있었어? 곽지선 목사님이시고 와. 이번 문제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진이 떴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 한 명씩 순서대로 이 그림에 대한 느낌을 최대한 중립적인 단어들과 아하.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뭐가 나오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구름이 솜사탕 같네요. 가을인가 봐요? 높네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방금 손을 위로 하신 이유는 뭐죠? 북쪽을 향하시는 건가요? 아니 씨와! 그러면은 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네요. 물티슈로 닦는 것 같은데 물티슈로 닦으면 피부가 따가워요. 분명히 콧물 빼는 기계가 있을 텐데 그걸로 해주고 싶네요. 어린 친구 같은데 머리가 좀 비어 보이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바로 민수부터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별아 너무 좋아하네요. 어, 네. 인자해 보이신다. 가른 말 네. 심하게 타셨다. 아. 어, 별로다. 아니 별로인 건 아닌데 치우쳤다 가을마가 네, 천연판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 반응 이상합니다. 말을 잊지 못하네. 말을 잊지 못하네. 아, 이제 아무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예. 눈썹이 예쁘지. 눈썹이 예쁘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뭐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권을 쥐고 있는 분이네요.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은별이가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아니 저는 사이다 팝니다. 은별이는 펩시는 안 먹는데요? 저는 아까 먹었습니다. 일찍. 아. 제 친구들은 다 좋아해요. 네 친구 예림 씨? 잠깐만. 신발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저 할 밥상이죠? 아 진짜죠? 모르죠 저는? 용기가 멋있다. 용기? 긴장됐어요. 좋습니다. 쉬운 거. 난 나다. 자, 정치세 얘기 잘 표현했다. 사회의 아버지. 나에게 보수를 알려주신 분. 그게 낫겠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키시면 안 된다. 키면 안 돼. 목소리가 특이하신 분. 전 대통령 국밥. 사투리 쓰시는 분. 저? 어떤 사투리죠? 그 뭐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뭐야? 저희 집 강아지 닮았어요. 아 너무 귀엽고 키우고 싶어요. 뽀뽀해 주고 싶어요. 잘 산다. 뭘 의도하신 거죠? 진짜 궁금해서. 죄송한데 저 뽀뽀하고 싶다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미지까지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콘텐츠가 남아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못 쓸 것 같으면 여러분 못 쓸 것 같으면 그냥 바로 퇴퇴 뱉어주시고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예요. 12개의 질문을 답을 할 건데 이 질문에 답해가지고 나온 나랑 유사한 전 대통령 누구부터 하나요? 아 진짜 누가 어떻게 기록 투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드릴게요. 아니 여전은 좀 제가 적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아 제가 적을게요. 아,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니 안돼. 정혜원, 김은별, 와나나. 그럼 왜 풀로 안 읽으시죠? 풀로 읽어주세요. 아, 아, 아 네네. 지저분한 정치 주입 지도자. 와나나. 아 풀로. 아 오케이. 정혜원. 와. 정리주. 조원호. 반면갱. 황결. 김은별.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아, 별. 극악 무도한 공산주의 지지자 반면갱. 김은별. 오! 치고 나간다. 자, 마지막 표입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별. 오! 아,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정치색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은 해당 당에게 영상 편지를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경상도 쪽에서 많은 지지율을 받고 계신데 아직 개표가 안 끝났죠? 늘 그렇듯이 또 20대 남성분들의 지지율이 많이 또 얻어가시고 청년들이 투표도 많이 하고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수록 이제 또 좋은 효과인 만큼 20대 분들의 이제 지지율도 높으신데 이 힘을 이제 잘 이바지 삼아서 앞으로 승승장구 어떡해요? 파이팅에서 치고 있어. 승승장구 하십시오. 샤롱. 어디에? 정확하게 말해야지. 얘기해야지. 국민의힘 승승장구 하십시오. 저희의 정치 성향 가장 드러난 친구는 이제 보수 김은별이 되었습니다. 좆됐네요.
저희 나머지 분들은 사실 뭐 가슴 속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고. 그쵸. 저도 안 들어갔어요. 모함당했어요 저는. 아 저희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고 있으니 5명 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늘 있던 모든 컨텐츠는 한 명 빼고 모두 농담과 장난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진행할 수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방방 아니겠습니까? 우리 넷만 방방 거지. 아니지 나까지 우리 넷만 방방 거야. 아니 진짜 진지하긴 했어.